마블 호텔은 1888년 계양지 인천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 호텔로 우리나라 1호 커피숍이에요. 하지만 메뉴판과 같은 유물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대불 호텔에서 커피가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아쉽게도 밝히지 못했어요. 다만 서양식 식음료가 제공된 호텔인 만큼 커피가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최초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대불 호텔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불 호텔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제공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불 호텔에서 제일 먼저 커피가 제공되었을 것이다. 주전자, 팬들이 내리는 주전자를 드립포트라고 해요. 드립포트는 그리고 필터, 필터를 드리퍼에 장착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어두운 커피를 담을 건데 필터는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드리퍼에 따라서 필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맨 처음에는 향을 먼저 맡아볼 거예요. 향을 맡아볼 건데 가루 상태에서 향을 맡는 것을 그때는 아로마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아로마는 물에 젖었을 때 맡는 향을 아로마라고 하고요. 가루 상태에서 맡는 거는 프레그런스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되게 구수한 향이. 구수해요? 네. 앞으로는 땅콩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너티하다. 너티한 향이 난다. 스윗니스. 커피에서 되게 스윗니스가 느껴진다. 그러면 단향이 느껴진다. 접으셨나요? 한 번만 더. 네. 먼저 제가 가까이 가서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다 준비가 됐나요? 네. 원두 다 드리퍼에 담아주세요. 5초 동안 돌려주세요. 칼리타랑 파리오는 5초 동안. 네, 이제 멈추시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커피를 내리시는 모습은 다 사랑스러우신 것 같아요. 진짜. 각기 다른 3대륙의 커피를 내려볼 건데 서로 같이 오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그거 말고 땅콩이라고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지금 못 드시나요? 뭔가 생각나는 향이 나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요. 아, 가물가물하지만 좀 내가 인도네시아 내렸는데 난 좀 괜찮아갖고 강미랑 강사님한테 한 잔 주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인도네시아 저한테 권해주세요. 인도네시아요? 네. 네. 이거 너무 쓰다. 너무 쓰다라고 느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너무 쓰다라고 느끼신 분은 안 계시죠? 우아하고 풍요로워지셨으면 저는 너무 그거보다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재밌으셨나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계양기 민간 최초의 깊은 커피 역사를 갖고 있는 이곳의 카페거리와 근처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할게요. 대불 호텔 옆에 바로 위치한 차이나타운이에요. 지도 켜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근처예요. 생소하면서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양꼬치, 대왕 딸기탕후루, 샤오롱바오, 공갈빵, 화덕만두 등 맛있는 냄새와 비주얼이 인상적이에요. 저는 장미꽃 모양의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차이나타운의 맛집 대부분이 중국 음식점이라 화려한 붉은색의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친구와 저도 한 음식점을 방문했어요. 불향 가득 매콤한 맛의 차돌 불향짬뽕과 쫀득 바삭한 꿔바로우, 따끈한 고기만두인 부부리포자를 먹었어요. 배도 채웠겠다 배부른 지금 걷다 보면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과 이어서 동화마을이 나와요. 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벽화와 카페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기분 좋게 만들 예쁜 색감으로 꾸며져 있어요. 이처럼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그리고
심포상권 등 다양한 매력의 인천 계양장 인근으로 다가올 주말에 나들이 어떠세요? 저처럼 친구나 애인 그리고 아이들과도 함께 가족끼리 오기 좋은 이곳에 곧 있을 축제도 진행돼요. 11월 11일 인천 중구에서 신나 사운드 뮤직 페스티벌 행사에도 방문해보세요.